일루미네이션 이벤트. 자, 일루미네이션 이벤트 이번에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이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폭죽 모양 이벤트 눌러서 룬 계정 등록하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야지 여러분들 확인창이 뜨실 겁니다. 이거 등록을 해야 참여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 등록을 하셨으면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루미네이션 축제라고 해서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이벤트는 최초 접속 보상으로 룸 계정을 등록하면 카리스마 에어 쿠폰 5개, 30일 기간제로, 그 다음에 스페셜 출석 체크 분량 1000개, 던점 차감 패키지 1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일 선물 지급, 이벤트 아이콘을 클릭해 명의당 하루에 한번 선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프 아이템 제공을 해주고요. 미션 수행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일 미션 리스트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보냐면 이것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션 수행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뜨고요. 바로 가기 1일 미션 새벽에 세탁 보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록 주간 미션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클리어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4대 젤리피 퇴치는 이제 정각 매 짝수 시간마다 들어갈 수 있고요. 어디에 생기냐면 이쪽에 생깁니다. 여기 다리 건너서 여기 정확히 제가 서 있는 장소에 워프가 생기고 들어가서 보스를 잡으면 되는데 스펙 전혀 무관하고요. 들어가서 F1번, F2번을 사용해서 보스를 퇴치하면 됩니다. 공격이 안 돼요. 젤리삐로 변신이 되기 때문에. 여긴 또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필드보스구나. 뭐야. 공격이 안 돼요. 이거 퀵슬롯에 있는 거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냥 퀵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공격을 하는구나. 왜 이렇게 했지? 물론 이제 스펙 제한 안 주려고 이렇게 한거 같긴 한데 보물 상자? 버프 아이템 지급 버프 공격력 증가 형평성에 맞긴 해. 이벤트 정상화 됐네. 넥슨 게임답게 스펙과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환경으로 보스를 이벤트 보스 잡을 수 있는 거. 3분 지나면 20초 남았다. 데카이 치고는 피좀 많이 달았는데? 뭐야? 갑자기 순삭당했어. 아, 이게 무조건 3분 컷이구나, 여기. 3분 되면 그냥 깰수 있게 만들어 놨네. 자, 다음은 던전 스탬프 랠리라고 해서, 아마란타가 아니죠. 지젤라를 누르면, 이렇게 초급부터 최상급까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굳이 이벤트를 안 받아도 클리어를 하면 자동으로 완료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급하게 보상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최상급을 받아서 완료를 하게 되시면 상급, 중급, 초급 보상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위 퀘스트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초급 보상, 중급 보상, 상급 보상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신 주의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일주일에 5번 클리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급 보상을 한번 받으면 초급 보상밖에 못 받습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역순으로는 안 받아줘요. 최상급을 받으면 나머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초급 보상을 받아버리면 그냥 초급 보상 하나 받고 끝이라는 거. 그래서 본인 스펙에 맞게 내가 클리어할 수 있는 던전을 잘 보시고 내 수준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상급, 상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필요한 보상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다 밑에 거는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수락을 해서 완료하지 마시고 보상 잘 보시고 클리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축제 초코모스 케이크 배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해요. 여기 아마란티한테 초코모스 받고요. 이 초코무스가 들어오면 인벤토리에 초코무스를 그냥 NPC한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여기 밑에 넷. 이렇게 네 개를 주면 퀘스트 완료되는 매우 간단한 축제고요. 자, 다음에 좀비 피하기 미니게임.
이것도 간단합니다. 추락하고 이동한 다음에 F1번 또는 F1번, 2번 또는 여기 방향키, 화살표 눌러가지고 이동시켜가지고 젤리 BP해가지고 사람을 구출하면 돼요. 매우 간단한, 먹던 맛, 익숙한 이벤트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을 구출하면 된다. 오케이, 클리어. 간단하죠? 매우 난이도가 쉽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복잡한 것도 없고 쉽게 되어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홀로그램 스티커 교환 품목에 혈투증표, 이클립스 코어 재료 상자, 그리고 나머진 버프템인데 사실 뭐돈 되는 건 없고요. 그나마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이클코어 상자랑 혈투증표, 뭐 저번 이벤트도 똑같지만 이두 개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충분히 코인이 될 거예요. 한 6,000개 조금 넘게 모일 텐데 이벤트 풀 참여하면 혈투증표 바꾸시고 남은 걸로 코어 재료 상자 바꾸시면 됩니다. 나머지 버프는 뭐 다음 이벤트에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얻을 수 있지만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다다익선이라 이거 두 개를 핵심으로 얻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결정은 아까 미션, 여기서 얻을 수 있네요. 주간 미션 달성하면 홀로그램 얻을 수 있고, 이걸로 이제 풀시키 파편 상자, 혈투증표, 물약 이렇게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7, 8월에 진행되는 이벤트는 매우 간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참여하시면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기존 유저분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이벤트랑 똑같으니까 어려움 없으실 거고, 신규 유저분들도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